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 읽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바로 이 동사 다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 다의 뜻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걸다, 싸우다, 펴다, 하다, 일으키다, 치다 정도의 뜻을 가지고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 엄마한테 전화 걸었니? 옛날 전화들은 다 어떻습니까? 톡톡톡톡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따란 뜻을 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니게 마마 따댄화러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게 마마 따댄화러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는 걸다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들 싸우지 마. 싸우다, 뭐죠? 그렇습니다. 따지아란 뜻입니다. 따지아란 뜻은 우리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따지아. 근데 보시면 이 단어는 이약동사예요. 따는 뭐죠? 때리다는 뜻이죠. 지아는 뭡니까? 지아는 뭐, 슈지아, 이지아 하듯이 뭐, 그, 옷걸이, 뭐, 그런 거리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따지아란 뜻은 왜 그게 이약동사고 왜 그게 싸우다란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뭐냐면 싸울 때 보면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뜻이 나왔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니먼 비에 따자. 한 번 더. 니먼 비에 따자.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수업합니다. 책을 펴세요. 그렇죠. 자, 수업합니다. 수업하는 걸로 지금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쌍커러 맞죠? 뒤에 러를 넣어서 변화가 왔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을 펴세요. 자, 우리 같이 문장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쌍커러 바슈 다카이. 좋습니다. 한 번 더. 쌍커러 바슈 다카이. 좋습니다. 바로 다 해야지만 그 다음에 그게 카이가 되는 거죠. 저기 있는 저 카이는 바로 결과보호입니다. 따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카이가 된다는 거죠. 열린다는 뜻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 농구 할 줄 알아? 농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란치오 가겠습니다. 니 후이 따란치오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니 후이 따란치오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란치오, 손을 써가지고 어떻게 치는 동작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그와 소송을 걸 거야. 소송이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꽌스란 뜻입니다. 꽌스, 걸다. 그래서 따 꽌스 이런 식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와 소송을 걸 거야. 가겠습니다. 我要和他 따 꽌스. 한 번 더. 我要和他 따 꽌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란 뜻은 걸다, 어떻게 소송을 걸다 할 때 그런 뜻도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천둥도 친다. 비가 온다. 샤위. 천둥이 친다. 따레이. 그렇습니다. 비도 오고 천둥도 친다. 뭐죠? 요샤머 요샤머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테 요샤위 요따레이. 한 번 더. 진테 요샤위 요따레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여섯 개의 문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퀴즈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너 엄마한테 전화 걸었니?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니게 마마 따댄화러마. 한 번 더. 니게 마마 따댄화러마. 좋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너희들 싸우지 마.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니먼 비에 따자. 한 번 더. 니먼 비에 따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아는 바로 이합동사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수업합니다. 책을 펴세요. 그렇죠. 상课了, 把书打开. 한 번 더. 상课了, 把书打开.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너 농구할 줄 알아? 농구할 줄 알아? 그렇습니다. 갑니다. 그렇죠. 你会打篮球吗? 한 번 더. 你会打篮球吗?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그와 소송을 걸 거야.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我要和他打官司. 한 번 더. 我要和他打官司.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천둥도 친다. 천둥이 친다. 다레이. 그렇죠. 갑니다. 좋습니다. 今天又下雨又打雷. 한번 더. 今天又下雨又打雷. 좋습니다. 이렇게 여섯 개 문장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